저번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장면 엄청 무거웠잖아. 사실 홍신입이 제일 많이 들긴 했는데 죽었지 진짜. 이번에는 좀 약간 휴가같이 가면 어떨까. 뭐 생각난 거 있으세요? 영화관? 갤러리. 첫 번째 장소인 리 서울 갤러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문외한들끼리 들어와서 예쁜 그림들을 한번 구경해보는 휴가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달려! 내가 리서울 갤러리 아닙니다. 런 코인맨이라는 전시 같아요. 코인맨이라는 캐릭터가 좀 전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오, 우영우에서 보던 고래는 아니지만 고래가 보이고요. 여긴 어딜까요? 여기 어디냐고요? 네. 그 게임에 나오는 그 테트리스 성 아닌가요? 여기 어디지? 동민이가 뭐야? 베이지? 어? 베이지 구성 아니야? 아 그래요? 몰라? 여기 거기 아니야? 여기 화 써있는 거 보니까 네. 광화문 같은데요? 광화문이요? 네. 이렇게 올라와 있고 여기 아래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게 약간 뿌리가 깊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코인맨 모형으로 물고기들이 있어요. 채취 있게 살린 것 같아서 제 온픽은 독도는 우리 땅 입니다. 갤러리 안쪽에는 차를 체험할 수도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여기는 에스나폴리스 2층에 있는 인사 갤러리라는 곳입니다. 이따가 작가님이랑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그냥 특징적인 부분을 더 두드러지게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제가 자아에 관련된 작업이니까 뭔가 외부랑 소통하는 느낌보다는 내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눈을 감고 있거나 작은 눈이 좀 매력적인 것 같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오늘 메세나폴리스에서 리서울 갤러리랑 인사 갤러리 같이 들어봤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색감? 막 그런 거 예쁜 거 같아. 저는 작가에 대한 표현이 되게 독특한 거 같아요. 곤충이라든지 그리고 리서울 갤러리 같은 경우도 그림들이 좀 이렇게 NFT 관련된 그런 그림이어서 처음에 좀 신기했고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그 랜드마크를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 이 메세나폴리스에 무려 갤러리가 두 개씩이나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또 필타 입히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벙커로 왔습니다. 뭔가 추억 상자 같은 느낌인데요? 가족 같은데? 모자이크가 돼 있어. 멀리서 보면 제대로 보이지만 들여다볼수록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대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입구에서 봤던 그 작품이네요. 기억 속 배경으로만 존재했던 아파트 풍경이 힘든 상황을 계기로 전경으로 도치되는 경험을 하면서 작업의 단초가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아크릴판으로 조각을 나눠서 표현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뭔가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진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좀 색다르게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작가님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또 볼 때랑 또 얘기를 듣고 보는 거랑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현대 미술이라고 해서 뭔가 이미비어를 여기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거 자체도 또 뭐 이게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근데 그 작가님의 이미지를 볼 때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다방면을 좀 보시는 거거든요. 가볍게 느끼기도 또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그림? 그리고 여기는 또 사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거를 그냥 근처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공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한번 가보시죠. 마지막 코스 저희 동수 공간 왔습니다. 밖에서 좀 잘 안 보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 좀 카페도 있고 그래서 놀기도 좋고 또 쉬기도 되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좀 강렬한 느낌? 2층인데 여기 홍신님이 계시네. 뭔가 먹물에 막 파도 치는 느낌? 하늘 같기도 하고. 이거는 꼭 영어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술 작품은 참 난해한 게 많아요. 여기 얼굴들이 묻혀 있어요. 반씩 그런 곳인데 사람들이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여기가 약간 공생? 그리고 우리가 종을 따지지 않고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도 꺼져버렸어.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죠? 우리도 이렇게 같이 있는 것처럼 여기 작가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생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 같이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사를 엄청 하고 있는데 여름 하루짜리 휴가는 이렇게 끝이 났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반복되고 그 변화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정체된 것 같기도 하다. 청년이라는 성장을 해야 하는 시기, 그럴 때 지치지 않도록 함께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만들며 이 시간들을 잘 보내려 한다.